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 3개 정도 순열 해골 소화 네크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시즌 6를 대비해서 소화 네크지만 조금 다른 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소개를 하기 전에 패치 노트로 잠깐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합당한지를 좀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뭐 크로스 베타 때 시즌 6에서 PD2가 변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인데, 네크로맨서만 일단 보게 되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아처랑 워리어가 이제 버프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고, 메이지는 뭐 피통이 좀 너프가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처랑 워리어의 시너지가 서로 상호 보완 쪽으로 2%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20개를 다 찍게 되면은 20% 증가를 40%인가? 40% 증가를 하는 거죠. 엄청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접 찍어야 돼. 내가 직접 찍어야 그 범위가 늘어나. 대신에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레디어스라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범위 자체는 뭐 앰플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으로 증가를 하고, 로우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6.6에서 8야드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디크리 같은 경우에는 4에서 8로 두 배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 버프죠. 그리고 뭐로 저번에 이제 순열 해골 소환 네크에서는 로우 레지스트를 하나를 찍었잖아요. 약간 물리 비중에 좀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8야드로만 이제 로우 레지스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걸좀 견주어 봤을 때는 그 물리랑 원소랑 다 섞는 약간 그런 빌드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소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템도 한번더 복습을 하자면은, 템 같은 경우에 그 그린 버닝 데드라고 8마리 메이지를 소환하는 유니크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낫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6마리로 너프가 됐죠. 메이지를 소환하는 게 엄청 너프예요, 이거는. 그리고 레오릭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가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걸다 견주어 봤을 때는 제 판단하에 이제 시즌 6때 이제 맵 모딩도 더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애들 피통도 늘어나고 하니까 애초에 그 순수한 데미지를 더 넣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저번 영상처럼 뭐 이제 물리들에 해당되는 워리어랑 아처뿐만 아니라 메이지까지 다 만땅을 시켰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골고루 약간 짬뽕을 시킨 거죠, 데미지들을.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걸 20개 찍 메이지를 20개 찍음으로써 저주에다가 투자를 많이 못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빌드는 애초에 그냥 제가 한번 초기화를 시켜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물리를 벗겨버리는 거야. 적 몬스터들의 물리 저항을 벗겨버리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피지컬 피어스, 약간 그런 느낌의 소환 네크예요. 물리 내성 벗겨 아 물리 저항을 벗겨버리는 이제 해골 소환 네크. 그러니까 물리 해골 소환 네크라고 지칭을 할게요. 약간 좀 이건 제가 나중에 뭐 영상 제목을 만들 때 제가 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겠는데, 일단은 물리 해골 소환 네크라고 이제 지칭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스킬을 이제 메이지를 안 찍게 되겠죠. 그러면 뭐 워리어는 만땅 시키고 메이지 하나 찍고 아처 만땅 찍고 마스터리 만땅 찍으세요. 그래도 스킬이 많이 남아.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러드 웨이브 하나 찍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하나씩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데스크레이트를 하나 찍었었는데 이세 개를 아끼려고 안 찍을게요. 그러면 이제 해골을 어떻게 소환하냐? 이거 데스크레이트로 시체를 깔아줘야 그걸 기반으로 해골들은 막 뽑아낼 텐데 그거는 이제 제가 수압 무기로 콜트함수를 하나 찍어서 콜트함수를 착용을 해가지고 올스킬만 올릴 거예요. 그 말은즉슨 뭐 초반에 콜트함수로 뭐 배틀 오더스가 6이 안 떠도 어차피 나는 배틀 커맨드만 외칠 거기 때문에 스킬 레벨 올려주는 그냥 싼마이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끼셔도 되고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방패에는 그냥 땅에서 주웅 아니면 뭐 이런 네크로맨서 전용 방패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안 팔기 때문에 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땅에 주워서 데스크레이트가 달려있는 방패 하나 주워서 껴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합해가지고 처음에 뽑아주시면 되겠죠. 데스크레이트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요건 안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주인데 아까 패치 노트에서 보셨다시피 디크리파이가 범위가 두 배나 증가했잖아요. 기본 범위가 상당히 버프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물리에 몰빵을 하는데 크다 보니까 일단 앰플을 마스터 시켜줘요. 그리고 디크리를 찍는 거야. 근데 이 저주를 걸기 위해서는 이걸 10개 찍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저주로 거는 게로 레지스트가 아니라 앰플이랑 디크리만 거는 거예요. 근데 디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스킬을 찍더라도 이 옵션에 물리 저항 깎는 게 마이너스 10으로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찍어요. 하나만 찍고 마스터리를 10개 찍어서 디크리를 추가로 걸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커스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표현이 안돼 있지만 숨겨진 옵션으로는 이걸 하나 찍을 때마다 그 저주 범위가 0.7%씩 올라요. 아니, 3개당 0.7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렇게 찍어요. 그래도 6개가 남죠. 그럴 경우에는 좀 자유도가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언 골렘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뭐, 기존에는 제가 피골렘을 소환시켜서 피골렘이 때릴 때마다 피를 채워주게끔 약간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언 골렘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골렘 마스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다섯 개 찍을 때마다 추가로 골렘을 두 개를 소환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언 골렘 만약에 두 개를 소환을 시켜요. 하나를 소환시키고 하나는 이제 피골렘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언 골렘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통찰 같은 거나 싼마이로 통찰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메이지 슬레이어라고 마이트 오라를 올려주는 클러가 있거든요. 그것도 싸요. 파밍하다가 어차피 그거 뭐 쓰지도 않는 건데 뭐 그거로 아이언 골렘을 소환시켜준다던가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약간 지금 말한 컨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아이언 골렘 하나 소환시키고 블러드 골렘 하나 소환시키는 컨셉으로 일단 가볼게요. 그리고 두 개가 남는다. 그럴 때못 찍지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커스 마스터리를 더 찍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커스 마스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도 올라가지만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나와 있듯이 커스 마스터리 하나 세 개당 아 하나당 아두 개당 물가를 1%씩 더 감소시켜 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10개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5각을 추가로 얻는 건데 요거를 두개더 찍으면은 마이너스 6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크리 같은 경우에도 적의 어택 스피드랑 캐스트 레이트 감소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두개 찍어요. 뭐 남으니까 그냥 찍는 거고. 레벨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시면 되는데 전 지금 94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무기 착용할 정도로 템을 힘을 올려 주시면 되고. 그리고 덱스 같은 경우에는 불락률이 한50% 정도 되게끔 75%는 솔직히 팔라딘 제외하고는 좀
너무 과투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제 판단 하에는 50%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50% 맞추고 나머지 올피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났죠. 스탯이랑 스킬 같은 설명은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이제 템을 좀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레오릭을 끼고 있는데, 요거에서는 일단 나중에 패치가 되면은 여기서 부분 스킬로 소환 스킬 2스킬이랑 뭐 포이즌 본 스킬 2스킬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고 네크 2스킬이 붙어요. 어떻게 보면 버프죠. 대신에 이제 메이지를 추가로 2개 소환하는 게 사라져요. 근데 어차피 지금 빌드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일단 이걸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를 끼고 있는데, 뭐 수수가 없으면 이런 거, 뭐 트랑갑 같은 거 끼셔도 돼요. 달려도 있고 저항도 있고 하니까. 일단 뭐 수수가 있으니까 일단 낀 상태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구 같은 경우에는 뭐 1스킬 컬업이 안돼 있으면 뭐 2소켓만 컬업이 2소켓이 컬업 돼 있는 뭐 스틸 쉐이드 끼거나, 아뮬렛 같은 경우도 뭐 3소환 스킬이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네크에 뭐 1스킬 컬업돼 있는 거 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싼마이로 뭐 마라를 끼셔도 돼요. 마라가 뭐 싸진 않겠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뭐 저항 낮은 거 어떻게 구매하셔가지고 끼시면 되고, 이제 방패도 자유도가 있지만 저는 이제 해골들이 비거를 받으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카란 레거시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뭐 이저주로 걸수 있는 방패나 뭐 호우먼 뭐 이런 거 끼셔도 되죠. 이거는 좀 자유도로 뭐뭘 끼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쌍패가 달려 있는 뭐 유니크 네크 전용 방패를 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갑은 뭐 그레이팜, 신발은 메로워크, 그다음에 벨트는 아락, 그리고 링은 뭐 위슬링이랑 조단을 끼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뭐 패캐링이나 그런 거 저항 좀 빵빵한 링을 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소환참으로 대우배를 해주시고, 뭐 횃불 애니, 나머지는 뭐 저항 좀 딸리다 싶으면은 뭐 페이시랑 뭐 저항참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항은 뭐 황금 레지 맞춰줬고, 아까 블락도 설명드렸고, 패캐는 지금 61인데 뭐 48만 맞춰도 돼요. 사실 뭐 소환 네크가 뭐 패캐가 그렇게 필요한 캐릭은 아니라서, 뭐 페이도 뭐39 정도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용병템은 당연하겠지만 야수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마갑이나 뭐 안다 뚜껑 뭐 이런 거, 뭐 라바가우트에서 인챈트 걸어주고 댐감 있고, 뭐 CBF 달린 장화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일단 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맵을 돌아보면서 한번 느껴보죠. 일단은 블러드 맵을 한번 돌아볼게요. 블러드 맵을 먼저 두고 시간이 좀 된다 싶으면은 스롯 맵도 좀 돌아보고, 지금 제가 녹화를 13분 정도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요거는 약간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그 노하우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맵핑을 하다 보고 좀 캐릭터들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 보석들이나 막 창고 정리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아 팁이라기보단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제 램룬 이상급 되는 룬들은 다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뭐냐면 좀 고급 재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램룬부터 조두룡까지 뭐 이렇게 모아주고, 뭐 이런 발이나 좀 귀중한 재료들, 뭐 샤드나 뭐 투쿤 같은 거나 이런 걸 모아두고, 뭐 우버 재료나 뭐 이런 거 모아두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로 사용하는 페이지는 이 5번 페이지인데, 이제 5번 페이지에서는 일단 뭐맵 재료 이런 거랑 그다음에 잡주얼을 모아놔요. 그러니까 사냥하다가 주얼을 먹었는데 주얼들을 버리지 마시고 쓸모없는 주얼들은 여기다 다 모아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은 뭐 시프트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우크로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이 큐브에 넣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리면은 요게 생기는 겠죠. 이 듀얼 프래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주얼을 모아서 만든 재료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맵을 모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크래프팅 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 되고, 나머지 뭐 퍼펙트 주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문이랑 이렇게 결합돼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이 랄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최상급 자수정이랑 목걸이랑 이제 크래프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적인 조합들이 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영상을 스탑을 눌러가지고 보셔도 되겠지만, 다 관련성이 있는 룬이랑 보석들을 이렇게 나라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저만의 이제 노하우니까, 만약에 정리를 하실 때 이거 괜찮네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엘룸부터 그 렐룸 전까지 팔룸까지 그냥 여기다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50개가 넘으면은 룬들이 합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겹쳐지게 되면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여기다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은, 이제 맵을 모딩할 때 맨날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흰 색깔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에 넣고, 조합 재료가 이 자카라 무브랑 뭐 듀얼 프래그랑 10 이상 룬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창고에다가 껴넣게 되면은, 이렇게 시프트 컨트롤 클릭 누르고 마우스 우크를 누르면 쫙쫙쫙 하고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눌러. 누르면은 이제 모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빼. 그리고 다시 순서대로 넣어. 그러니까 시프트만 누르고 우클을 누르면은 이게 바로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우클. 내가 이 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스티지안 돌이라고 작품맨이 있는데 이거 이맵 돌기 싫어. 그럼 돌려야겠죠. 그러면 호라드리그 오브를 넣고 관련 재료 넣은 다음에 큐빙 돌리면은 이렇게 나 계속 변해요.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좀 원하는 때까지 좀 돌리다가 이렇게 좋은 게안 나오지.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이 정도로 할게요. 오히려 지금 좋은 게, 테스트하기 좋은 게 체력이 53% 증가했잖아요. 이런 거에 좀 어려운 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 하면은 다시 복귀하고 다시 넣어줘. 시프트 클릭하고 우클 누르면은 이게 바로 들어가. 깔끔하게. 그래서 굳이 마우스를 이끌어서 안 해도 돼요. 일단 요거는 제만의 방법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이런 것도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원테이크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찍는 거기 때문에 좀 관련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마지막으로 허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좀 어려운 맵이네요. 플레이어의 공속이랑 캐스팅 속도 줄여주고 체력도 53% 증가되고, 아무튼 요걸 돌아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요것까지 도는 거로. 자, 가봅시다. 아, 그리고 용병은 액트 5 함성 용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맵을 진입하게 되면은, 아, 요것도 또 깨알 팁이야.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의 캐스팅 속도를 줄여주잖아요. 마이너스 25%. 그러면은 이맵 안에서 들어가면은 되게 느리게 소환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왑을 하고 쿨타임스에서 배틀 커맨드만 외쳐요. 어차피 배틀 오더스는 용병이 걸어주니까. 배틀 커맨드, 그다음에 이거 소환. 데스크레이트로 여기 있는 방패 스킬로 한 6개 정도 소환시켜주고, 다시 스왑해서 핵을 뽑아주시면 돼요. 10마리, 아처 8마리. 메이지는 소환 안 해요. 어차피 스킬 안, 투자를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연걸렘은 지금 제가 뭐 마땅한 재료가 없어서 못 뽑기 때문에 블러드를 두개 뽑아볼게요 일단. 뽑고 끝. 아 마지막으로 이제 위습을 끼고 있으니까 요거만 좀 소환해주고 끝났죠.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탭 타서 저도 지금 요거로 초기화 해가지고 맵을 처음 도는 거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요. 가서 앰플 먼저 걸고 디크리 걸고 앰플 디크리. 일단은 지금 패치가 안된 상황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워리어랑 아처가 버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도는 거기 때문에 그 데미지랑 뭐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맵이 53%의 체력 증가가 있는 맵이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적 속도, 그러니까 내 소환이랑 내 몬스터들의 속도도 감소가 된 상태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좀 빡센 맵에서 지금 도는 거예요. 패치 노트도 적용 안 돼서 버프도 안된 상태로. 약간 좀 애들이 체력도 많고 지금 디버프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은 버벅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돌만한 것 같기도 하고 속도가 조금 좀 답답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속도 조화 맵이다 보니까 그 해골들이 때리는 속도 모션이 좀 많이 느려져서 없지 않은 답답함이 있죠. 일부러 이런 어려운 맵에서 테스트하는 게 오히려 그 해당 캐릭터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볼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한 반바퀴만 돌아보고 영상은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없이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맵 도는 것만 제 오디오를 넣지 않고 맵 도는 것만 해서 영상을 뭐 맵별로 한번 올려볼게요. 시간이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게 봤을 때는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관통도 되고 그래서 좀뭐 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애들이 빨리빨리 딜을 넣는데 요 활쟁이랑 워리어에 많이 투자를 한제 지금 빌드에서는 좀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워리어들을 어느 정도 적한테 붙여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캠프를 탈때 너무 멀리서 하지, 적하고 떨어져 있게 하지 말고 적 한가운데로 그냥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너무 빡센 맵으로 해서 그런가? 좀 시원시원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답답하네요 제가 봐도. 만약에 그 애들이 워리어랑 아처가 버프가 된다 하더라도 빠를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40%가 증가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앰플에서 대충 50% 정도 저항을 깎고 디크리로 10%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용병이 용병이 한30% 정도 깎였네요. 한 도합 한90% 정도 물리 저항을 벗겨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제가 좀 맨날 그
순혈 핵원 소환 네크를 저번에 소개드린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메이지가 좋은 게 아무리 너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 관통이 되는 게 되게 커요. 몹을 관통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원소 스킬들을 적을 관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메이지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맵 모딩이 좀 빡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씨 다 죽었네. 이게 만약에 버프가 된 상황에서는 과연 셀까? 약간 의문이긴 해요. 제가 지금 클로즈 베타를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아니면 빨리 대충 돌고 보스만 잡고 조금 난이도가 적은 맵을 한번 볼게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빡센 맵이다 보니까 제대로 그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메이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순열 해골 소환 네크 같은 경우에는 해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8마리가 더 많은 거죠. 많다 보니까 때리는 그 애들이 많죠. 8마리가 더 거의 한 3분의 1이 올라가는 거라서 해골 수가 이게 애들이 많을수록 많이 때릴 거고 또 메이지 같은 경우는 관통까지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메이지가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지금 똑같은 맵 옵션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뭐 패치가 돼야 되게 알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준수한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애매하다.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보스만 잡아보고 그 조금 낮은 맵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동속 저하에다가 체력 증가에다가 너무 빡센 맵이라서 약간 제대로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해골들이 이 보스를 점서해야 되는데. 와, 이게 빡세긴 하다. 이 맵이 너무 빡세긴 하네요. 그리고 맵 모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체력이 50%까지 붙는 맵은 대부분 유저들이 하진 않거든요. 한 번도 돌리거나 하는데 제가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음 시즌에 그 포티피케이션으로 모브를 바르면은 몹 체력이 2배 증가하는 거니까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도 비슷한 3티어를 포티피케이션 오브를 바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커럽션으로 공속 조화가 있고 거기다가 아직 워리어랑 아처가 버프가 안된 상황이다,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돌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보셔도. 패치가 돼야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아, 요 정도면 괜찮겠네요. 이게 덴시티도 괜찮고. 300덴시티 한번 돌아볼게요. 수합하고 커맨드 외치고 깔아주고.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체력 증가가 없다 보니까 공속 조화도 없고. 이게 활쟁이들이 활이 관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활이 관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활쟁이 좀 관통 되게끔 버프 좀 시켜주지. 뭐 아직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다들 메이지만 하는데, 메이지를 너프를 시켰으면은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버프를 시켜줘야 밸런스가 맞을 텐데. 뭐 메이지 너프 시킨 것도 뭐 크게 너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면.
저번에 저도 이제 이번에 영상 올리고 한 여러 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버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이 빌드가 나름 괜찮다고 느끼면은 패치가 다 되고 나서는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여러 번 맵을 돌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고서는 딱한번 돌았었나?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나름 준수한 것 같아요. 패치가 되면 더 세질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잡고 나서 좀 빠져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히드라를 마투 안에 놓은 상태라서 가만히 있으면 데미지가 아프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땐좀 괜찮은 것 같네요. 아까는 너무 빡센 맵이라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나름 괜찮은데 거기서 버프가 되면은 할만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지금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약간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맵을 좀몇번돈 거를 해서 뭐 맵별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오픈 베타 할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영상을 녹화본을 또 올리는 식으로 할게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